4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 정리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적을 정리하는 파트가 정리 파트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 자, 소유자 정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지적 공부가 만약에 등록을 할 때 원래 뭐예요? 원래 전인데 이 대장에다 뭐라고 이 답이라고 잘못 등록하죠? 이걸 고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등록사항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만약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가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 뭘 짓고 집을 짓고 그냥 답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요. 그 소관청은 그 꼴을 못 보니까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달라졌는지 그 현재 상황을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했어요. 계획을. 그죠? 이 계획을 수립해놓고 담당 공무원들이 세타를 정해놓고 요번 주는 어디 요번 주는 이렇게 조사를 다녀요. 조사하죠? 조사한 다음에 뭐예요? 현재 장부상에는 답인데 공무원 눈에 집이 보이죠? 걸리죠? 그러면 뭐예요?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이동 정리계리서 작성하고 정리를 해요. 이 대라고 정리하고 이 소유권자는 자기가 안 했으니까 모르고 있죠? 얘한테 뭐예요? 뭐 한다고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지적 정리를 뭐예요? 정리 후에 이 소유권자한테 뭘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게 통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바뀌었으면 어디에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아직도 표제부가 뭐로 돼 있으니까 아직도 뭐예요? 답으로 돼 있죠? 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고치라고 촉탁을 해요. 뭐로 고치라고? 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트가 정리를 뭐예요? 정리를 따져보면 파트가 몇 개? 4개로 뭐예요? 4개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4개. 그 제일 첫 번째 불사하는 게 이제 소유자 정리 얘기인데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대장의 소유권이 등록돼 있으니까 이 지금 뭐예요? 대장은 자 세금 받는 사람은 이게 바뀌는 게 중요하지. 세금 받아야 되니까. 소유권자가 바뀌는 반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얘한테만 계속 고지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자가 누구에서 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이 소유권을 관리하는 사람은 등기소니까 등기소에서 보내줘라는 게 등기완료 통지를 보내줘갖고 을로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니네 소관청으로 보내서 이제 이 소관청에서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주라고 을한테 보내주라고 뭐예요? 통제해주라 그 얘기예요. 이걸 반대로 뭐예요? 이 토지표의 사항이 바뀌면 바뀌면 뭐예요? 바뀌면 자, 이 등기부 표제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왜? 표지사항은 등기관이 관심이 없어 권리상에 관심이 많지. 이 표지사항이 바뀌면 니네가 뭐하라고 이거? 반대로 촉탁하라 촉탁 부동산 표제부 표시 변경하라고 뭐예요? 이렇게 촉탁을 하라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유자 정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는 이 뭐 이런 상황에 이 대장의 소유권은 뭘 갖고 정정을 해야 되니까 등기부 갖고 고쳐라는 얘기 등기부 갖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47쪽에 그렇게 나오죠? 자 소유권 정리에 대해서 기등록주의 소유권 정리 방금 우리가 뭐예요? 5번 지적 정리 그 목차 그 박스 타이틀을 보면 맨 위쪽에 맨 위가 소유자 정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정리 방법이고 등록사항 정정이죠? 세 번째가 합쳐놨어요. 뭐하고 지적 정리 통지 및 뭐라고 등기 촉탁이라고 그게 큰 타이틀 목차예요. 그럼 이 큰 타이틀 목차가 이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다음 중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 옳은 거. 다음 중 뭐예요? 등록사항의 정정을 직권을 하는 거 틀린 거 옳은 거. 그죠? 다 제목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넘기시면. 그래서 여기 자 48쪽에 쌍가리 1번에 자 뭐라고 써있어요? 관할 등기소에 뭐에 의한 등기완료. 그죠? 등기완료. 아 그래서 그 전에 47쪽 맨 아래 줄이나 한번 치세요. 기등록주의 소유권 정리 47쪽입니다. 맨 아래 뭐라고 했었냐면 이미 지적공부에 뭐하고 있는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뭐예요? 등기필 통지,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에서? 등기관서에서 뭐예요? 제공한 등기전산자료 얘기죠?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뭐예요? 등기전산자료에 따라 뭐 한다는 얘기니까 소유권에 관련된 전산자료가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 관할 등기에서 등기완료 통지서를 왔어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 같고 소유권이 이렇게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것 같고 뭐예요? 뭐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 다음에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에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등기에 따라 그 등기부에 따라 지적공부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쳐보자, 동그라미.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 답에다 집을 줘서 대가 됐죠? 대가 됐다니. 그러면 원래 원칙은 이 소유권자가 가서 자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빨리 가서 표제부 뭐 1개월 이내에 답을 대로 받겠다 해야 되는데 방치한 거예요. 누가 소관청에서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가 하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체결하고 이전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은 받지 말아야 돼. 왜? 이전등기 하려면 대장을 첨부했는데 대장은 된대. 등기관은 오니까 답이니까 등기 각하야 되죠? 각하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받았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 했다는 점. 그리고 나서 이전등기 하고 나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왔어요. 이 보내온 통지서를 보니까 어라? 자 우리는 된대. 니네가 뭐예요? 답이니까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 완료 통지서에 따라 소유권을 정리할 수가 없다. 정리 못 해주겠다는 점. 그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뭐예요? 반대로 어디에? 대장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로 뭐 한다는 게요? 불부하. 이 불부하 뭐를 보낸다는 게 이거? 통지를 보내주면 당연히 불법 통지를 받은 등기관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너 내가 1개월의 의무를 주니까 너 빨리 나와서 뭐예요? 답을 뭐로 고쳐라는 게 이거? 대로 고쳐라죠. 이걸 뭐예요? 이걸 고쳐서 서로 일치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정리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자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관할 등기소로 통지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 통지라고 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있다라고 딱 하나 한 글자만 고쳐놓으면 틀린다.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가 아니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소관청이 직권해온 종리. 그래서 거기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뭐예요? 관할 등기소 등기부에 연락해서 조사하긴 하죠? 그리고 불법을 발견 시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뭐예요?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소관청이 직권을 정리하거나 소유자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시험 문제 뭐라 나오냐면 직권 정리를 못하고 부합에 필요한 신청만을 요청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직권으로 정리 못하는 것은 인적경계가 변경을 됐을 때만 못하는 것이지 다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직권이 가능해. 자, 그 다음에 거기 신규등록 단어 나왔죠? 신규등록 단어 나왔으면 자, 외울 게 뭐예요? 첫 번째 등기부 없다. 두 번째 촉탁 안 한다. 세 번째 소유자 증명서면 얘기죠? 근데 거기 뭐라 나왔어요? 자, 소관청은 신규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알아서 조사해야 돼요, 이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소관청은 직권 조사한다는 게 소유자 증명서면 있죠? 그거 조사하는 거예요. 판결서라든가. 자, 준공검사 확인장이든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서 있죠? 그걸 조사해서 등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사해서 등록한다는 것은 대장의 이름을 쓴다는 게 누가 쓴다고? 소관청이 쓴다는 게 소관청이. 자, 국유재산 등록은 뭐예요? 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그 49쪽에 보시면 지적공부의 정리 방법. 그래서 자,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자, 무슨 얘기하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많으면 등기 완료 통지서가 보내오면 이렇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 표식이 답에다가 집을 줘서 대가 됐으면 이 지목 변경 사유가 생긴 거죠? 토지 이동이. 그러면 토지 이동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정리를 한다. 이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서류를 하나 더 만들었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소유자 정리결의서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유치하게 또 이렇게 나와요. 자, 누가 등기소에서 등기완료 소유권의 변경 사실 완료 통지서를 보내와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결의서고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에 앞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또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적정리의 신뢰성을 뭐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냥 신청서 보고 쓰다가 잘못 쓰면 틀리니까. 자, 신청서 받더라도 이걸 뭐예요? 결의서를 작성하고 하면 나중에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무엇을 이 공부가 불에 타서 없어지면 다시 이 공부를 다시 만드는 자료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자료로.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기 이번에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에 대한 정리 절차. 그래서 거기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 있죠? 그걸 동그라미 치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적소관청 아까 얘기했죠?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누가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몰래 자기 땅에다 집 짓고 뭐예요. 자, 답으로 세금 낼 것 같으면 세금 낼 것 같으니까 자기 관내 뭐에 대해서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동 달라졌는지 그 현재 사항을 현황을 뭐하는 조사하는 뭐예요. 조사하는 뭘 수립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시험지에 답으로 등장할 때는 뭐가 답으로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한다. 이 동자를 용자로 바꾸면 틀리고 재미봤어요. 자 18했다고 27했던가 재미 한 두 번 봤어. 다 틀리더라는 게. 자 절대 동자로 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 여기 토지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 시도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것도 틀린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읽어보지만 그런 단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지목 경계면적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동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소관청이 수립하죠? 네. 여기에 승인 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또 꼭 뭐 동자지 용자가 아니니까 그거 그 제목만이라도 꼭 뭐예요. 확인해서 이해해주자. 제목만이라도. 자, 그 아까 거기 48페이지 거기 쌍가리 1번은 별표라 그랬죠? 별표를 48쪽에 왼쪽에 그 1번 관할 등기소의 완료 통지 있죠? 그 별표 드시고 그 없다라고 하면 아이디 있다라고 하면 튄다 그랬죠? 그거 꼭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0페이지 거기 3번에 지적공부 정리식 있죠? 지적공부 정리식이 다른 말로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식이 토지 이동식이 지적공부 정리식이에요. 항상 공사가 뭐 할 때라고 공사가 완공할 때 공사가 준공할 때 있죠? 그 줄이나 치세요. 작년 시험에 답이었으니까 그거 공사가 준공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걸 보고 자 지적공부를 뭐예요?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고 지목이 전답에서 대로 바뀌죠? 그거를 공부에다가 정리하는 시기가 언제냐?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뭐예요?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준공할 때 그때 이제 뭐예요? 그때 그 대장상에 명칭을 다 뭐예요? 소재지 명칭을 바꾸거나 그런 단계. 그다음에 자 거기 등록상의 정정 작년에 직권 정정 나왔는데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 등록상의 정정을 별표해 두시고 내용을 좀 보자. 그러면 자 이 등록상의 정정은 누가 자 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게 있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신청해서 하는 거 있다 안죠. 그러면 이렇게 소관청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 정정 사유가 9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도면에 뭐라고 도면에 등록된 토지가 자, 이 필지가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도면에 등록됐으니까 필지라고 하겠죠? 이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뭐예요? 잘못 등록이 됐다. 이렇게 잘못 뭐가 됐다? 잘못 등록된 경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도면이 있을 때 이 도면에 자 어떤 하나의 토지가 등록이 됐는데 예컨대 자 19전 20잡종지 자 21답 그 다음에 22 뭐예요? 22 대 이 토지가 대란죠. 근데 이 위치가 잘못돼갖고 위치를 옮겼어요. 근데 옮겼는데 크기가 같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기가 뭐라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하는 것은 면적이 뭐가 없는 거예요? 증감이 없는 거예요. 위치만 바꾼 거야. 그 위치만 바꾸는 것은 뭐예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게 직권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면적이 증감이 없다고 써있죠?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요. 면적이 뭐가 있으면 증감이 있는 뭐예요? 정정 사유는 항상 뭐예요? 신청을 해서 고쳐야 되지. 직권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자 면적이 증감이 있다는 것은 자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경계는 하나니까 이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겼다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줄어든 것이고 면적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증가한 것이니까 다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사인과 사인 간에 해결할 문제지 직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를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등록 전환에 의한 면적 측량이 이렇게 면적 뭐라고? 면적 측량이 뭐가 된 경우냐? 지적 측량이 면적 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 이 잘못이란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았다. 왜? 우리가 쭉 보더라도 첫 번째 뭐예요? 맨 뒤에 다르게, 두 번째 잘못, 그렇죠? 세 번째는 너무 길어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뭐예요? 지적공부 작성, 재작성이 잘못.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문제가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나왔죠? 근데 그 작년에 시험 문제 날 때 그 측량 성과를, 지적 측량 성과를 뭐로 고쳤어요? 준비로 고쳤어요. 준비. 그 준비로. 성과 준비와 다르게, 자, 지적 측량 준비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죠. 준비도와 다르게. 그런 식으로 그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여튼 죽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인데, 여튼 간에. 그런 거나 고치더라는 게요. 자, 그래서 일단 다르게 잘못이니까, 사람들이 속더라는 거죠. 그럼 면접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잘못이란 단어 때문에 뭐 하지 말고, 속지 말고. 시간 보세요. 그 10시 됐어요. 가셔야 돼. 애가 중요하지. 공인 중에서 안 중요해. 애가 중요해. 자, 면접 측량이 잘못된 것은 뭐예요? 잘못이란 단어 때문에 속지 말고, 자, 뭘 하라는 게 이거. 지적 측량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측량이 뭐라고 적당한지 아니면 뭐한지 부적당한지 이 적당과 부적당의 줄임말이 뭐라고 이거 적부라는 말이에요. 적당한가 부적당한가 적부심사에 의한 어디에 당이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있죠?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자 지적위원회 지적 뭐예요? 위원회 뭐에 의해서 의결 결과로 뭐 하는 것이지 수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측량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아니다는 얘기니까 정정 사유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했던 거기 자 맵에 밑에서 네 번째 검은 글씨 해놨죠? 밑에서 거기 50쪽에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에서 거기 끝에 75년 그 위로 쭉 보면 시커맣죠? 그래서 뭐라 써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공부의 등록상의 정정을 요하죠? 그러니까 거기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예요? 토지 아필 얘기 나오죠? 토지 아필 제한을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할 경우에 당연히 뭐예요? 자, 합병하지 말라 그러는데 합병한 거죠? 다시 원인처리 되겠죠? 근데 요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로 읽고 줄 치세요. 뭐라고? 자, 이게 법이 개정되고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지적소관청이 고치는 것이지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서 잘못된 거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직권으로 고치는 것은 누가 소관청이 잘못 합병한 것만 그것만 고쳐라. 소유자가 잘못 신청한 것은 뭐예요? 착오로 신청한 것은 소유자가 알아서 신청할 것이지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그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 그랬죠? 직권이 아니라 누가 토지소유자가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죠. 그 신청에서 정정한 것은 자 인적 경계가 뭐예요? 인적 경계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변경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인적 경계에 뭐가 생겼다고 변경이 생겼다. 그 인적 경계에 변경이 생기면 아까도 여기 그림에서 봤지만 그림 지었구나. 자 인적 경계에 변경이 생기면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면적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증감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면적의 증감이 있다. 그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인적 경계의 변경에서 이 내용을 고치려면 신청만 하는데 직권 안 됩니다. 직권만 안 되고 신청만 하는데 당연히 뭐 인적 소유자 있죠? 이해관계 인적 소유자의 뭐하고 이거 승낙서나 만약에 승낙서 안 주면 또는 뭐예요? 또는 이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게 판결서.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또 뭘, 자,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기면 항상 뭐라고? 그 인적 경계의 변경이 생긴 그 경계와 면적을 뭐예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해서, 자, 등록상, 이렇게 뭐예요? 등록상, 정정 뭐예요? 정정, 측량, 정정 측량 뭐예요? 손과도 있죠? 손과도를 뭐예요? 예,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자, 50페이지 밑에, 거기, 2번도 중요해요. 그 2번 중요하니까 그것도 별표해 주시고 내용을 잘 숙지합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권에 신청에 관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 면적이 변경됐다. 다른 말로 인적 경계가 변경이 되면 첫 번째 뭘 천발하고 등록되어 있는 경계 면적 그 등록사항 경계 면적을 뭐예요? 측량에서 고친 정정 측량 성과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자 인적 소유자의 뭐라고 승낙서
만약에 승낙서 안 주면 뭐예요? 소송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죠. 그 다음에 51쪽에 그 3번 소유자에 관한 정정에 관한 얘기인데 소유권에 관한 정정은 일단 첫 번째는 자, 그 정정사항이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등기부가 있고 이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죠? 자, 그럼 뭐예요? 이 대장이 있다. 그 여기 소유권자가 여기는 갑이고 등기부는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갑에서 2번이 줬는 게 을이죠? 자,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갑이라면 이게 맞는 거니까 이 등기부 가지고 을로 고쳐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등기부상에 을의 소유권자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예요. 물론 이 땅은 충청도에 있고 이 땅은 뭐가 있어요? 충청도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는 서울인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디로 돼 있어? 이거 세종시로 돼 있다. 치단 얘기예요. 그럼 과연 소유권자는 같은데 뭐가 틀린 게 주소지가 서로 다르죠? 그럼 뭐가 맞냐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항상 뭐가 맞아요? 이거 소유권에 관련 사항은 소등심이니까 등기부가 맞는 거예요. 등기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두자. 아, 그래서 자, 등기부가 있는 것은 등기부가 있는 소유권은 항상 뭐 갖고 고친다고? 등기부 갖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상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관서 제공한 전산자료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뭐예요? 다만 미등기 토지라고 써있죠? 그래요. 미등기 토지로서 대장은 만들긴 맞는데 등기부가 없는 거야. 대장을 만들 때 등기부가 없다면 그 소유권에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거기 명백히 동그라미 치고 명백히 명백히란 단어가 나오면 명백히 잘못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게 등기부가 있는 뭐예요? 기등기고 자 대장이 만들어진 기등록이에요. 자 그런데 미등기도 있어요. 미등기 등기부도 없고 자 등기부도 없고 뭐예요? 대장도 없는 걸 우리가 미등기 미등록이라고 그래요. 그 미등기 미등록은 뭐예요? 최초로 신규로 등록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등기부는 없는데 미등기인데 기등록이야. 이미 대장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는 소유권은 등기부 갖고 고치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신규 등록할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관청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은 이미 만들어놨죠? 대장을 최초로 만들 때 이 소유권을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잘못 썼다는 게요. 명백히 잘못됐으면 뭘 가지고 고쳐야 된다.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갖고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적정리의 통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별표하세요. 그거 별표하시고 통지하고 뭐예요? 이제 촉탁인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 대장상에 이 대장생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어디 분명히 뭐예요? 등기부도 답으로 돼 있고 어디에 대장도 답으로 돼 있는데 이 답에다가 집을 줬다는 게요. 그리고 대로 안 고치고 답으로 세금 내려고 하니까 소관청이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걸 대로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을한테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 된다는 게요. 9월달에 세금 이제 답으로 내지 말고 대로 내라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요. 지적 정리의 통지라고 한다. 통지라고. 그러면 자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복구 말소 촉 등기 촉탁할 때는 소유자에 대해 뭐 한다는 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통지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통지 대상 중에서 자 거기 직권으로 직권할 때 있죠. 근데 가로열고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 있죠. 그건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 하나가 답으로 나오니까 답으로 한번 잘 기억해라. 이제 통지 대상이 아닌 게 뭐냐 물어보게 되면 누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자 대장 소관청으로 소유권 변경 사실 소유자 정리 있죠?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아니게요. 왜? 이거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라 소유권 사항이니까 항상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뭐에 관련된 거니까 세금에 관련된 거니까 이 표시가 지목이 바뀌었다든가 지번이 바뀌었다든가 있죠? 그런 걸 알려주는 거지 권리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본인이 등기소에 신청하고 본인 소유권 취득했는데 뭐로 굳이 그것까지 알려주냐 이게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줄이나 선호차 이게 무슨 사항은 소유자 변경 사항은 뭐가 아니라는 게 통지 대상이 소유자 정리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통지 시기가 있죠. 통지 시기가 있어요. 그 주게 중요해요. 통지 시기가 중요하니까 날짜 올해 날짜가 나오니까. 잘 좀 봐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통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통지 뭐라고? 통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경우? 변경 뭐예요? 변경 등기가 뭐 하는 경우? 예, 필요하다. 변경 등기가. 그래서 이 변경 등기가 뭐 하는 경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자,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로 고치고, 니네도 고치라고 촉탁해서, 이 이제 1번에서, 자, 이 답을 대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등기 관세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마쳤다고 뭘 보내와요, 이거? 등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과 완료됐다는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어? 접수 잡으자는 게. 접수 보면 일단 내려오니까 이게 1이죠? 1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그래서 15일이야. 그래서 접수받은 며칠이라고? 그게 15일이에요, 15일. 항상 접수라는 단어가 보면 오른쪽에는 15일이고 왼쪽에는 뭐예요? 뭘 받았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 오른쪽에는 15일, 왼쪽에는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 무슨 등기가?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다. 아니 불필요,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니까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대라고, 대라고 이 지적 공부에다 답을 대라고 뭐예요? 등록했죠? 고쳤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변경가 필요했다면 지적 공부에 뭐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에요, 7일. 이게 7일이니까. 자, 이거는 나오니까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접수는 오른쪽에 15일, 왼쪽에 완료 통지서. 접수 완료 통지서 받은 날부터, 그죠? 근데 그 등록은 뭐예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냥 7일만. 등록 7일. 등록 7일에. 등록 며칠이라고? 7일. 그 다음에 예외에 그래서 거기 통지받을 자의 뭐예요?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죠? 알 수 없을 때는, 자, 거기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동그라미 시군구. 시군구 공부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예요? 복구할 때 게시판도 기억이니까 시군구 999죠? 시군구 기억이니까 게시판도 뭐예요? 게시판도 항상 뭐라고? 시군구 얘기해, 군구. 이게 기억이니까 뒤에도 뭐라고? 게시판이라고 나오지 않으면, 아니 뭐예요? 공부라고 나와야 돼, 공부. 기억이니까. 항상 게시판 앞에나 공부 앞에나 항상 뭐로 나와야 돼, 이거? 구로 나와야 돼. 하여튼 기억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래서 한 17회 때 한 번, 자, 뭐예요? 그 시도를 한번 나와서 틀렸어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등기 촉탁이죠? 그래, 여기 53페이지에 등기 촉탁에 필요한 경우, 그 별표 두시고, 자, 별표 두시고, 이제 작년에 한번 안 나왔으니까 또 봐야 되겠죠?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답이라고 써있어요, 거기. 예, 거기 화살 표시 답이라고 쓰시고, 몇 가지가? 세 가지. 신규 등록,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기 완료 통지안 소유자 정리 나오죠? 그 세 가지는 뭐가 아니에요?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촉탁을 왜 하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는 게 이거. 대로 고치라고,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회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야. 근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답이 뭐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는 신규 등록은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예요? 촉탁할 필요가 없다. 가장 기본이라 했죠? 그래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예컨대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었어. 그 국가 알아서 할 일이지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바뀐 건 행정구역의 뭐예요? 행정구역 변경은 무슨 사유가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고치는 거지 촉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해서 뭐예요? 소유자 정리한 거 있죠? 이 소유자를 정리한 것은, 자, 소유권 정리는 이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답을 하나 출제자가 만든 거예요. 이건 쓸데없는 답이지, 그냥 틀린 것이지, 이건 뭐 생각해서 한 게 아니야. 절대, 자, 항상 뭐예요? 촉탁을 하든 통지를 하든 토지 표시 사항이 바뀌는 것만 촉탁하고, 토지 표시 사항이 바뀌는 것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통지해주고 촉탁하지, 이 소유권의 사항은. 자, 그래서 두 가지라도 꼭 외우자는 게 뭐예요? 신규 등록 아니면 뭐라고? 예, 소유자 정리 있죠? 이 두 가지라도 꼭 정리해 주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그 등기 촉탁 필요가 없는 경우는 거기 화살 표시를 앞에다 답이라고 쓰고, 아, 필요한 경우를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니까, 않는 경우만 이제 기억을 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지적 측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정리 파트에서 네 가지,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 정리, 또 하나는 뭐예요? 등록 사항의 정정, 예, 또 하나는 뭐예요? 통지, 예, 또 하나는 뭐라고? 촉탁이에요.
그 머릿속에 촉탁 나오면 뭐예요? 지적에서 촉탁은 뭐가 아니다? 신경등록은 아니다. 어? 그 다음에 통지는 통지 시기가 접수 15일이고 등록은 7일. 이제 그런 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지적 측량이라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지적 측량. 이 지적 측량은 토지를 어디에다가 공부에 뭐예요? 등록하거나 등록된 뭐예요? 등록된 정확한 뭘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 가지고 어디에 지표면상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지적학적 측량이라든가 제조사업 있죠? 그게 다 지적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라고?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경계 뭐예요? 경계 좌표 있죠? 이런 내용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죠? 지적공부는 뭐예요? 대장에도 등록해야 되고 도면에도 등록해야 되고 어디에도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도 뭐 해줘야 돼 이거?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봤을 때 이렇게 반으로 나눠봤을 때 뭐는 이 소재가 변경된다든가 지번이 변경된다든가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자 이건 뭐예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토지를 합병하는 것도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지목 변경하고 합병만 이거라도 제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면적은 측량하지 않으면 대장에 등록이 안 돼. 경계는 측량하지 않으면 뭐예요? 도면에 등록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좌표를 측량하지 않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예요? 등록을 못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정의가 이 토지를 공부해 뭐예요?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측량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어디에다가 지상현지에 그 범위, 지상의 범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하고 갑이란 사람하고 뭐예요?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있다 다투면 자 어디에 측량해서 어디는 측량 뭐예요? 결과도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경계를 뭐예요? 복원해주죠, 복원을. 그래요, 경계를 복원해주는 거. 이게 지적 측량이에요. 자 그럼 측량의 정의까지 뭐예요? 거기 도시개발사업의 지적학정 측량과 그 지적제도사 측량 있죠? 포함한다 수 있죠? 측량의 정의를 이제 이해했으면. 자, 특성은 필요 없고, 측량 대상 나오죠? 대상 나오는데, 대상보다 아닌 게 중요하니까, 대상 때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작년 시험에도 뭐예요?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만 기억하자. 자, 56쪽에 뭐하고,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은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측량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두 가지만 이제 보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아닌 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딱 한 번 나왔는데, 개념만 이해하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 그 측량의 범위가 자, 여기서 나온 대로 뭐예요? 기본, 국가의 기초가 되는 기본 측량이 있고 이렇게 기본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의 뭐예요? 공공측량이 있고 공공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측량, 공공측량 그 다음에 어디? 그 바다라든가 뭐예요? 하천이라는 게 수로 있죠? 수로에 대한 수로 측량이 있고. 아, 자,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뭐예요? 일반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측량 몇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우리가 시험에 필요해서 배우는 건 몇 분이 안 배워요, 이거. 지적 측량. 5분의 1만 배우는 거예요, 5분의 1만.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에 대한 등기법만 배우듯이. 그러니까 뭐예요? 선박이나 뭐예요? 공장 재단이나. 자, 그럼 비행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안 배워. 임목등기부 이런 건 안 배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배우듯이 우리서 뭐 이 법에서 몸에 배우는 거 이거 지적 측량에 대한 땅에 대한 측량만 이것만 배운다 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게 되면 기준점이 이렇게 기준점이 써 있는데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이 뭐예요? 공공 기준점, 기본 기준점, 수로 기준점 있죠? 근데 우리 항상 뭐 측량에서 배우는 거 항상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이거. 지적 기준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위성기준점,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아니라는 게 우리 범위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지적측량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지적측량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아닌 거 돼서, 자, 뭘 갖고 구분하라고, 기준점을 갖고 그 구분하라는 게 기준점이 앞에 무슨 단어가 없어 있으면, 지적기준점이라고 돼 있으면,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만약에 뭐예요?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수로기준점 있죠? 그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지적측량이 아닌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 측량의 방법 그래서 서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측량은 뭐예요? 평판 가는 게 평판 측량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연결한 게 전자평판인데, 이런 건 알 거 없어요. 그냥, 자, 평판 측량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이거? 위성 측량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측량의 부분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기초 측량하고, 이렇게 뭐예요? 기초 측량하고, 그 다음에 뭐로 나눠요, 이거? 세부 측량으로 나눠요. 이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그게 무엇을 설치하는 거, 이거?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이 우리가 뭐라고, 이거? 기초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은 지적삼각 측량, 지적삼각 보조 측량과 도곤 측량 있죠? 그런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있죠? 이 방방곡곡에 이 휴전선 아래 이 방방곡곡에 몇 도? 38도 선. 자, 그다음에 뭐예요? 125도, 127도, 129도 있죠? 이 가상 원점에서 공중에 지나다니는 이 위선과 뭐예요? 자, 이렇게 경선과 위선을 어디로 내려갔고 땅으로 내려갔고 이 땅에 뭐예요? 뭐가 만나는 점에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만약에 산 지역에는 자, 이렇게 화강암이라는 돌 있죠?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아요. 이 화강암이 되게 단단해요. 이 단단해서 자 이렇게 돌로 말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항상 뭐예요? 이 불탑 있죠? 아 속고난 거 불상 같은 거 그렇게. 그다음에 그 보통 뭐예요? 돌탑 있죠? 그게 다 뭐로 만들어놔 이거 화강암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막 천년이 지나도 이렇게 그렇게 변색도 안 되고 이렇게 그 유지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든 여기 요 일대에 뭐예요? 임야도 작성하고 그죠? 근데 이 도시 지역은 뭐예요? 자 돌로 만들면 안 되니까 자 뭐라고 이거? 합금을 섞어 갖고 철에서 그 합금 자 구리하고 뭐예요 구리하고 자 이 철하고 뭐예요 구리 섞어서 주석을 만들어 갖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적도건점이라고 했고 설치해 갖고 도시 일대 뭐예요 지적도를 작성하고 한다 했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뭐예요 작성하는 것은 기초측량 세부측량은 이 만들어진 기준점 갖고 뭐예요 뭐하거나 토지를 뭐 이렇게 이 기준점 갖고 임야를 분할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도시 지역에 뭐 땅을 분할측량한다든가. 등록전환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세부 측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용어상에 자 57쪽에 그 세부 측량 중에 거기 분류 나오죠?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를 지상에 복원해 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를 싸우지 말게 해주는 거죠? 다툼이 있으니까 그게 경계복원이에요. 하여튼 지적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는 측량은 다 뭐라고? 지적확정 측량이다 보시면 돼요. 아 지적확정 측량이다. 그 다음에 그 지적 현황 측량은 자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현재 상황을 그 지적도 임야도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다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도면은 도상상의 도면을 얘기하니까 어디 위에 지상 위에 땅 위에 뭘 짓다 보면 건물을 짓다 보면 이 건물의 바닥면이 다른 경계를 침범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는 이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이 현황들을 보게 되면 이 자기 개인 땅에 있죠? 개인 땅에 건물의 바닥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이걸 표시를 해요. 그럼 당연히 이 표시를 보게 되면 어디 안에 있는 거 지금? 자기 건물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됐죠? 아, 그래서 자 지상에 있는 건물이 에? 다른 뭐예요?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에 대비해서 그 자 표시를 나타내는 게 그게 현황 측량. 자 그래서 용어를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거기 지적 측량이 절차 나오죠? 측량의 의뢰예요. 의뢰인데 자 거기 의뢰를 보시면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지적 측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측량을 의뢰한다 써 있죠? 그 줄 치세요. 수행자한테만 의뢰해요.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누구한테만 의뢰한다고? 수행자한테만 의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수행자는 뭐예요?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줄 치세요.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등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제출한다 써 있죠? 그래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측량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간 중에 별표하세요. 3번을 별표시고. 측량 기간과 무슨 기간이에요, 이거? 검사 기간이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그 측량의 의뢰 별표해 주시고, 3번의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 네, 그걸 별표합니다. 그게 제일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그 측량 기간이죠. 그러면 일단 뭐예요? 측량 기간 얘기인데 이 측량 기간은 측량 기간 얘기할 때 일단 측량 기간은 며칠이에요? 측량 기간은 뭐예요? 측량 기간은 5일이다. 5일이에요. 그다음에 검사 기간은 4니까 뭐라고? 4일이에요. 자, 측량 기간이 5가 생각이 안 나면 측을 써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일이야.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기준점을 설치해 놓고, 만약에 이런 기준점이 뭐예요? 전국의 방방곡곡에 다 설치가 됐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천재지변에서 유실돼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점. 그럼 만약에 이런 기준점들을 삼각점이나 도근점을 몇 가지까지 15개 뭐예요? 15개 했죠? 15개를 만약에 설치할 때, 15개를, 자, 설치할 때 16개는 뭐예요? 며칠이고, 4일이고. 초과하는, 15개를 뭐하는, 초과하는 뭐예요? 4점마다, 4점마다 뭐예요? 4점마다 며칠을 하루씩을 가산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 케이스로 보게 되면, 만약에 케이스로 보게 되면 몇 개를, 21개를 만약에 뭐예요? 21개를 설치한다. 21점을 설치한다 하게 되면,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고, 4일이고, 초과하는 4개마다 그랬으니까, 4개죠? 4점마다. 그럼 19개죠? 그 4점마다라 그랬으니까, 21개니까, 몇 개가 더 남았어요, 지금? 2개가 더 남았죠? 2개가 남았죠? 그럼, 19, 4, 2개니까. 그래서 2점이니까, 이것도 1일이고, 이것도 1일이고, 그죠? 총 며칠이라고, 6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거기, 두 번째,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로 되어 있죠? 그럼 그 위에는 뭐예요? 일반적인, 자,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세부 측량은, 이거는 일반적인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이 세부 측량은 뭐예요? 세부 측량은 뭐하고 뭐가 틀려요?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다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니까 기초 측량이에요. 이 기초 측량은 뭐하고 뭐가 날짜가 같아요? 측량 기간 또는 뭐예요? 검사 기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측량 기간이 6일이면 모두 6일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기간도 6일이다. 왜? 또는이라고 나왔으니까 거기. 측량 기간, 자,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할 경우에 또는이라고 나왔으니까 뭐가 뭐가 날짜가 같다는 게요. 기간과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뭐예요? 날짜가 같다. 측량 기간이 6일이면 검사 기간도 6일이니까 총합하면 10일이라는 얘기죠. 총합하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법에서 정해놨는데, 자, 의뢰인과 수행자가 뭐 했다는 게 이거 합의를 했다는 잡지. 그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측량 기간은 뭐예요? 측량 기간은 몇 분의 몇이고, 4분의 뭐예요?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자, 몇 분의 몇이라고? 4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형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를 40일을 3년 전에 주어서 40일을, 그 40일을 주어졌으면 곱하기 뭐예요? 4분의 3 하게 되면 30일이 있죠? 30일이 측량 기간이고, 곱하기 4분의 1 하게 되면 뭐예요? 10일이 뭐라고 이거? 검사 기간이었다. 요거를 계속 요 머릿속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측량 성과의 검사. 그래서, 자, 누가, 자, 이, 자, 우리가 자동차 면허 따는 것도 운전학원에 위탁시키죠? 마찬가지예요. 민간인한테, 수행자한테 측량을 위탁했으니까, 그 사람이 측량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뭐가 필요해, 이거. 측량에 대한 뭐예요?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필요하다. 아니, 검사가. 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3학도 이상의 3학도 이상. 이 3학도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3. 지적삼각측량. 3이 뭐라고? 지적삼각측량이다. 지적삼각측량. 그래서 이 지적삼각측량과,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지적 뭐예요? 삼각측량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확정측량 있죠?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측량 있죠? 확정측량. 이 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자에서 하는 거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지정 고시하는 면적 뭐예요? 면적 규모 있죠? 면적 규모 이상이라면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뭐예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 검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3학도 이상, 3학도 이상.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뭐예요? 그 노래 중에 목포의 눈물 중에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이게 나오죠 이거? 그래 그 생각한 연상에서 그 스물 서른 30대 초반까지 모르더라고. 이런 몇 그 노래를 몰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마흔둘인데도 못 들어봤다는 게 그걸? 그래? 노래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 싫어하진 않아? 노래를 듣긴 들어야 했다. 그러니까 저런 건 안 들는구나. 그러니까 뭐 가요 무대 이런 거는 나이가 어직 그 가요 무대 볼 나이는 아니구나 지금. 그죠? 나다 가요 무대는 안 봐. 안 보는데도 그래도 이건 알만 한데 한번 그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핸드폰에 한번 검색을 쳐봐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 목포에 있는 노래. 목포. 네, 목포. 하여튼 그래서 3학도 하게 되면 삼각측량과 확정측량 뭐예요? 3학도 이상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항상 누구한테 시도 이상 검사한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해요.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 복은 뭐예요? 경계 복원칙량. 경계 뭐라고? 복원칙량하고. 자, 지정 현황 측량 있죠? 방금 건물의 위치. 지정 뭐라고? 지정 현황 측량은 자, 이건 뭐예요? 경계 면적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그런 걸 뭐예요? 공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현황 측량은 모자 않다. 검사하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억하자. 그래서 거기 그 측량 성과의 검사 특히 거기 세 번째 있죠? 거기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 별표 두시고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잘 좀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점에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있죠? 그건 뭐예요? 시도지사가 검사하는데 가로읽고 써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검사하고 미만이라면 누가 검사하니까? 소관청이 검사하니까 이상 있죠? 이상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게 어디 나와요? 그거 외우라고 지금 여러분 그 노트에 16번이죠? 그게 몇 쪽에 그게 페이지가? 39쪽이죠? 그래 39쪽 여기 그 16번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보시면서 암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